Herkese merhaba. Bu videoda One Kids Room izlemeye ikinci bölümüne yani Lina'nın bölümüyle devam ediyoruz. Videoya geçmeden önce hala kanalıma abone değilseniz abone olmayı ve videoyu beğenmeyi lütfen unutmayın. Ayrıca beni Instagram'dan ve TikTok'tan da takip edebilirsiniz. O zaman başlayalım. 안녕하세요. One Kids Room입니다. 자립성 되게 강해. 잘 쉬는 거. 혼자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나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성격이 맞아요. 논두렁 이겨날 수 있어. 자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만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알바는 딱히 뭐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동네 학원에 춤 가르쳐봤고 전단지 알바 서울대 입구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그 사이에서 헬스장 전단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고깃집 알바도 했었어요. 생각보다 무난하고 너희가 되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제일 늦게 자는 것 같은데? 일어났어요. 제일 일찍이야. 난 진짜 힘들었어. 일어났어요. 분명히 진짜 부지런하지 못해요. 이제 아침 잠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피부과나 경락 같은 것도 맨날 오전에 이제 딱 잡으면 넉넉하게 1시간 정도 두고 이제 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9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아 이제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예를 들어 아침에 오전 일정이 없는 날이에요. 그런 건 항상 없어요. 갑자기 막 들어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갔다 왔어? 어 나 피부과. 이제 뭐 기쉬 올라가던 게아직다나 운동. 제가 그걸 너 빠져있지 않았어? 러닝? 아 맞아. 그 러닝? 저번에 등산도 갔다 왔대. 그냥 조만간 산수장 가겠어. 요즘에 이제 유산소 한강 3km씩 뛰고 그 시간 단축시키고 있거든요. 되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운동. 노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오잖아요. 노화가 와도 이제 좀 건강해야 춤을 출 수 있으니까 몸이 건강해야 머리도 건강하고. 도를 설려듯이 약간씩 적서.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볼컵이 되네요. 난 복싱 계속 좀 해보고 싶어요. 복싱 했을 때 쾌감이 있거든요. 한 라운드를 버텨냈다. 진짜 숨이 깔딱깔딱한 상황에서도 주먹을 뻗어냈다. 어깨가 찢어지는데도 난 해냈어. 스포츠라는 건 그냥 끝이었어. 공으로 하는 건 여전히. 근데 그런 거 너무 잘 차. 어?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도 잘하는데. 내가 잘못 본 거 같다. 그래. 있는 스포츠를 관심 없어. 미안. 네가 공을 잡으면 할 거라는 게 뭔데? 세니 부르.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빨리 시키. 맞아. 근데 진짜 아예 아웃업 안 주인 거는 안 해. 뭐 하거나 그럴 때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걸 앞에서 티 안 내지. 그럼 맡은 걸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했다 티가 안 나는 거지.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해야죠.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해봐야 뭐합니까? 아닌가? 아니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뭔가 연습이 된달까? 놀쏠려. 그게 맞아. 잘 돼서 연습이 잘 되는 것 같아. 원래 애니메이션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해가지고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았던 것 같아. 애니 보는 타이밍과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막 2시간씩 스케줄 끝나고 가서 집에서 숙소에서 막 일본어 따라 쓰고 듣고 번역 찾아보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하기 싫은 척 하는데 스피는 너무 하잖아. 못한다 막 끝나면 제일 잘해요. 그 정도 한번 기다렸던 것처럼 하버리잖아. 뭐 애교도 못하는 거 하더니 뭐 사랑스러워 뭐 난리 났잖아. 나 못한다 낄 거야. 아유 나는 누구나 잘해요. 어차피 할 거면서 그만 챙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예능감은 되게 긴장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리무진은 긴장했다고 들었어. 근데 또 은근 센스 있어 형님. 놀토에서 나왔을 때 진짜 센스 있어. 아 진짜 잘해. 아 너 혼자 어떻게 나가 하면서 다 잘하고 와요. 뭔가 할 때 멤버들하고 시작을 먼저 했잖아요.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혼자 뭔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zor bir şey bence ya. 있었던 것 같은데 ben olsam ben de öyle hissederdim. 하다 보니까 또 이제 ya, zamanla alışırsın. Evet o da aynı şey söyledi. Zamanla alışırsın ama başlangıçta zor bence de. İlten kıyam çiğ bakmın kıyam style였어 원래도. 그랬는데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되게 부질없게 느껴지고 뭐 세상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뱉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어느 순간 문득 그거를 깨달았다 하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좀 많은 걸 내려놓고 되게 적은 거를 좀 많이 가져가자 깊게 가져가자라고 해서
일을 더 크게 벌리기 싫어하는 게 있어. 그럼 기분 안 좋은데 텐자. 아, 텐자. 괜히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대피하고 혼자 삭히고 엄청 꽁시렁꽁시렁 거리죠. 자면서도 그래. 반도 konuşuyorum yürüke. 뭐야? 진짜 잘. 누구랑 그렇게 싸우는데? 반도 rüyamda kavga ediyorum biliyorum. 그래서 그렇게 뒤척이다가 그 모서리 침대 모서리에 찍혔나 봐요. 유리요? 갈등이 쫙 찢어. 유리가 잘 되는. 어 유리요 알바. 에페. 너무 계속 싸운다는 거 같지. 걱정을 했다. 유리가 잘 되는. 엄마 말해도 konuşuyorum. 너무 몸이 심해가지고 방금 보다 라고 했더니 조금 알지 않나? 야, 지금 맞아 맞아 고양이 막 아픈데 튀어오르잖아 쭈뼛쭈뼛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고양이 할수 있게 쓰레기 하 이나 참이 yani kedileri sevdiği için kedi diyesim geliyor. Ama Lino bir tık böyle garip şeyler saçabilecek bir insan. O yüzden kertenkele de olabilir mi acaba diye bir düşünüyorum. Kedi seven insanlar genelde köpeklere bir tık daha mesafeli olurlar. Bilemedim. Ya kedileri çok sevdiği için kedi demek daha mantıklı birinci sırada. Ama zaten birini mi seçiyoruz? Ha birini seçiyoruz. O zaman şey diyebilir. Bence köpek demeyecek. Bence ya kedileri çok sevdiği için kedi diyecek ya da zaten kedilerim var. O zaman kertenkele seçeyim değişikmiş olsun gibisinden. Uzun da derim bu açımda. Sıralayacağız mı? Bence kedi, kertenkele, köpek o zaman. Kedi, muhabbet. Kedi, muhabbet. Evet, bence. Aynen. Aynen. Kuran mı ayıma? Ne? Leopard 개코 너무 귀엽잖아. 와, 강아지는 리노 진짜 상상을 못하겠어. 강아지랑 그 리노랑 완전 느낌 반대잖아. 강아지는 되게 만져달라고 하고 와, 나 너 좋아, 나 너 좋아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 같은 모습을 불렀을 때 안아야 돼. 내 조용히 그냥 쳐다보기만 해. 나 고양이 같아. 그래서 고독왕이야? 네, 맞아. 왜 저든 반대. 아, 1번 동화벤, 2번 고양이, 3번 강아지. 들미ştim, 그렇게 생각해요. Bak, dediğim şeyi sayıyoruz. Zaten kedim var. 알겠으니까. 동화벤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손을 벗을 때 직관하고 싶고요. 아, 고양이 진짜 고양이였다. 제가 슬금슬금 껴 대화해. 이렇게 막 한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슬금슬금 와서 막 왜 내가 무슨 일이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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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주변 뺑글뺑글 돌다가 사람이 이렇게 몰려있으면 그 확 보고 가잖아. 진짜 그냥 까칠한 고양이야. 신데렐라가 아니라 자기가 신데렐라 이미지라는 걸 충분히 알아. 자기는 사실 괴롭히는 건데 괴롭히는 건데 뭐가 싹 잘해줘. 참 루나 gerçekten. 참 benim kedim. 온 안아주면 sanki. 신데렐라 보이는 거 맞아. 그거 있어. 그거 신데렐라 아닌 건데. 옛날에 나도 다시 반격을 했는데 그냥 아, 내가 진짜 착한 동생이니까 참는 거야. 그러니까 막 괜히 쓸데없는 말 막 걸. 맞아 맞아 맞아. 걔 무안에 가서 계속 말 걸고 장난치고. 그냥 장난이 좋고 어리장머리 없고 한데 속에는 순정남의 무언가가 있어. 맞아. 맞죠. 순정남이가 있어. 내년 속정 진짜 많지. 친구들이 되게 우리 막 많이 찾아본다니까. 안 보는 척하는 게. 나 일부러 그러진 않는데 너무 생색 내기가 싫은 거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제 사람이라고 느끼면은 챙기려고 하는 편이고 친구가 뭐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날짜가 맞으면은 이사도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럼 가서 뭐 짜장면이나 한 그릇 같이 뭐 사주고 오고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 시간과 돈과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줘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리노형이 형들 중에 밥 제일 안 사는데 방법은 남들은 사주는데 리노형이랑 뭐 먹게 되면 그런 게 다 사기는 안 해. 아니 리노형이랑 물론 한 번도 내가 돈 쓰지 못해.
나 그 형이랑 밥 먹으면 맨날 이러는 거 같은데. 나만 안 사귀는 거. 너가 진짜 문제인 거 봐. 너는 맨날. 그냥 잘 먹었어. 이러면서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한 번에 사주다 보니까 계속 저보고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 수는 있죠. 근데 좀 괘씸. 냄새가 그런 이미지는 아니야. 그 사람의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고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오늘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같이 노래방에 가주거나 형 나 오늘 맥주 한잔 할까? 그러면은 새벽 2시에도 어 그래 아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이런 거고 근데 또 유형이 착해지는 순간이 있어. 언제? 술 먹을 때 그러니까 진짜 다정해. 진짜 너무 다정해. 그렇게 챙겨준다. 자기 맛집을 다 데려가. 자기가 이번에 이걸 먹었었는데 야, 너무 맛있어 같이 먹어보자. 먹어봐야 돼. 이놈이 막내생활 오래했다 보니까 저를 좀 많이 챙겨주긴 해. 아 맞아 많이 알려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되게 쉽게 쉽게 설명해주고 형 같은 경우도 많이 시간 돈 쓰는 거 아까우지 않죠. 그러니까 가운데 사람들한테 근데 그 외 사람들한테 좀 많이 차려줘.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되게 적고 세이가 아니면 다 고놈들이고 아니면 멤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구들 들과 이제 저희 멤버들을 조금씩 소개시켜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볼링도 치고 유라이터 더 빌드 만드는구나. 그거 제일 많이 먹게 하니 형 뭐해 너 나 애들하고 있어 나 갈래 너 우리끼리 이제 뭔가 한 잔씩 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막 너무 많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 약간 알아서 해 이런 느낌? 약간 따라가는 맞춰주는 스타일.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있으면 거의 얘기를 많이 주도를 하지. 와, 그 형이? 말지. 뭔가 리더 느낌이야. 집단이나 따고 얘기했죠. 눈 왜 그렇게 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눈빛이 사악하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 또 동네 형이에요. 동네 삼촌. 삼촌이야. 형보다 삼촌이야. 삼촌이야. 빨간색 약간 트레이닝 이렇게 지금 끝까지 올리고 다닐 것 같아. 삼촌 먹고 게임하고 막 쌍벽을 들고 다닐 것 같아. 게임이면 창문 무조건 아이패드 꺼내서 공포라디오 같은 거 틀어서 막 아니 그거 나 그게 좀 무서워. 법이라는 나사가 빠진 거 아니야? 법이 없어. 캐디 맞나 캐디 그냥 보여봐요. 일꼬형 이 형은? 이게 일꼬형 원할 때 이제 와서 국민적 거기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다시 간다 진짜 형 근데 진짜 고양이였어. 저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저렇게 살자. 마인드가 커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정점을 찍어야죠. 쭉 사죠, 마인드. 무대에는 팬분들도 있고 같이 함성을 질러주니까 좀 저도 힘을 받는 것이 솔직히 함성 못 질러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무대에 열정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와서 많이 오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느낌도 안 돼. 내가 춤을 추는 게 막 그렇게 누군 위해서 추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재밌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풀리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서로 호흡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공연의 면이 좀 재밌죠. Evet, böylelikle bir bölümün daha sonuna geldik. Sizin de yorumlarınızı aşağıya bekliyorum. Devamını da izlememi isterseniz yine lütfen aşağıya yorum bırakın. Videoyu beğendiyseniz beğen tuşuna basmayı ve kanalıma hala abone değilseniz abone olmayı unutmayın. Ayrıca beni Instagram'dan ve TikTok'tan da takip edebilirsiniz. İzlediğiniz için teşekkür ederim. Bir sonraki videoda görüşmek üzere. Hoşçakalın.